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한마당 시간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이렇게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발표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발표하신 그 몇몇 지체들한테 제가 또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라고 했는데도 한 분도 나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빼거나 이 나답어지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해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발표한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해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여러 번 읽게 돼서 요나서를 이렇게 읽게 돼서 그게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읽었는데 여러분 여러 번 읽은 것 또 이미 익히 잘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좀 모르는 걸 해야 내가 좀 아는 척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한 주간 또 지난번에 말씀 한마당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했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 보게도 되는 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먼저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 시각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과학서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과학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많은 오류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어쩌면 성경은 문학서적에 훨씬 더 가까운 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학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냥 상상이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소설가의 상상으로 이렇게 쓴 책은 아니죠. 그렇지만 문학에 가깝고요. 성경을 또 역사책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역사 그 자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현대에 와서 17세기, 16세기, 17세기 소위 과학의 시대, 갈릴레오 이후에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우리 수원의 이 성대를 바로 앞에 있어서 이 과학적인 풍토가 만연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큰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냐, 긴 수염 돌고래냐 뭐냐 이걸 따지고 과연 사람이 이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그 고기 뱃속도 뭐 우리 인간의 위산이나 뭐로 이런 것일 텐데 사람이 다 녹아버리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요나의 사실을 요나의 이 구약의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서 네 장짜리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것이 정말 성경이 고대로부터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스테디셀러죠. 가장 꾸준하게 가장 많이 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 어떤 문학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장르냐 어떤 그 양식 문체 이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우리 선물을 받아서 제가 읽는데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그걸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이렇게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아 이런 게 고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과 바다 아주 짧은 단편인데도요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야 그 속에 인생의 허무뿐만 아니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노인과 이 소년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요나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하느냐, 순종, 또 회개, 기도, 또 민족, 세계, 선교, 온갖 것들이 이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짧은 책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 책에 담을 수 있나.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이다. 문학의 별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요나를 선지자 요나라고 이렇게 거명하고 있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냥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앞에 그냥 곧바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뱃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져. 그 당시에는 지중해가 그게 그들이 볼 수 있는 바다였죠.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의 끝이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그것이었고 지금의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그쪽이 아프리카하고 이 위에 유럽이랑 맞닿는 그 조그만 그 해협이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거기가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마침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마침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침 배가 있는지라 이렇게 배를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처럼 뭐 정기 항로가 있어서 그 약속 시간에 가면 배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부정기적이죠.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배입니다. 근데 마침 가서 보니까 배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늘상 고민되어지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이 다른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중에 속는 것이 하나, 속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황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이 상황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마침 가니까 배가 있어요.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마침 가니까 좋은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제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뭐 미래에 대한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내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일을 알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도 아닌데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제 경험에 비춰보면 또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은 뒤돌아봤을 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 같다. 앞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앞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좁은 길에 있습니다. 좁은 문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어려운 길을 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디 길을 하냐면 많은 경우 넓은 길을 많이 갑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을 많이 가죠. 문이 열려요. 마침 가니까 배가 있어요. 마침 주머니 뒤져보니까 뱃삭이 있어. 할 수 있는 능력, 또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쉽게 가고 또 그런 길에 우리가 쉽게 거기에 자기 합류화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합류화의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더 종교틱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도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오늘 4절부터 보면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내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말은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센트입니다. 센트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보내시고 있죠.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배가 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뒤에 보시면 이 제비를 뽑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누구 때문에 9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라고 who 누구를 묻습니다. Who is responsible for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풍랑 배가 깨어져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재앙 이 재앙의 이유가 원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위 관찰자 시점 전지적 관 뭐 여기서 위에서 다 보잖아요. 이 내용을 위에서 다 보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이 인물들은 그렇게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많이 자주 묻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심지어는 아기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자기 자식이 아픕니다. 아들이 딸이 아파서 막 중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자문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은 아닌지.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경우도 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는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이유 중에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죄나 혹은 내 허물이나 내 실수나 혹은 내가 원인이 되지 않고서도 내게 닥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소위 사회적 연대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 우주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 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떠나서 진공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사회, 가정이라고 하는 연대성 속에 있죠. 내가 아무리 저기에도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사업에 망해가지고 하면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 수도 있고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중한 병에 걸려서 거기에 모든 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가 생겨서 가족들에게 아니 그런 작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주 심혈교에서 퇴직해서 치킨집을 하는데 갑자기 조리독감이 그냥 확 해가지고 아주 인테리어 수억 들여서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인 연대망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또 자연적인 연대망 속에도 있고 그렇죠. 누구 책임이냐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어제도 아마 그런 시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백남기 농민의 죽음 뭐 이런 걸 보고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공권력 앞에 그냥 그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막 진출해온 네 책임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거기다 직사로 물대포를 쏜 그런 공권력의 남용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온갖 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지금 세상은 어쩌면 이 출렁거리는 파도, 이 큰 풍랑, 깨어지려고 하는 배처럼 세상은 온갖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위기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이러다가 야 이민 가는 것이 답이다 막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이런 이 위기 상황 속에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 선지자 요나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서 배밑창에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딥슬립이라고 아주 깊은 잠에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선천적으로 잠을 그렇게 잘 자는 사람인지,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번 잠들면 뼈매 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잠기가 예민한 사람도 있는데, 요나는 아주 이 본질적으로 아주 이 잠에 푹 빠지는 사람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이 고대의 기원전 7세기입니다 이 고대의 배를 만들면, 고대인들이 배를 만들면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까요? 뭐 갈릴리에 지금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당시에 배가 발견됐다. 그 배를 이제 박물관에 그냥 다 이 썩어서 없어져가는 그거를 이렇게 잘 복원해가지고 전시도 해놓습니다. 경주에 가면요, 경주에 경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안압지라고 하는 연못에서 발견된 그 배가 신라 시대의 배죠. 그건 기원 후 700년, 800년 아마 그때 것입니다. 그 배가 있어요. 그 배가 그야말로 조각배입니다. 조각조각이 아니라 작은 배예요. 작은 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어부들이 탔다고 하는 배도 사실은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한 3-4미터, 좀 길게 보면 한 5미터 정도의 그런 작은 배. 밑층이라고 하면 뭐 몇 층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배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대에 아마 이 배는, 요나가 탔던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밑층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밑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이 배는 지금 풍랑으로 깨어질 정도로 큰 위기를 당하고 있고, 선원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 지경 속에도 요나는 잠이 들어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요나가 정말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 잠든 척하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 이런 아우성치는 소리, 요란한 위기와 이런 깨질 듯한 이런 상황 속에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것,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방관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이스탠더입니다. 방관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꽤 오래전에 64년, 여러분이 태어나신 한참 전이죠. 뉴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제노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30여 분 동안 이 강도랑, 칼을 든 강도랑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여자가 강도랑, 칼 든 강도랑 싸우고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켜서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쳐다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막 불이 켜지면서 쳐다봅니다.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나중에 그걸요 조사를 해요. 도대체 몇 사람이 봤나? 백 몇십 명이 보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잖아요.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 여자가 결국은 죽습니다. 30여 분 동안 이렇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심리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현상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왜 이런 방관자가 되는지, 이걸 연구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관자의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요, 딱 단둘이서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거의 100% 가깝게 신고한답니다. 책임이 자기한테 다 있으니까. 근데 두 명, 세 명, 이게 여러 명이 있으면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신고하는 비율이 점점점 떨어진대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나 하나만 안전하면 되지.
이 방관자적인 것이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뭐 위해를 가고 위험을 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죠. 왜 그냥 지나쳤냐? 그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또 그 사람을 치료도 해주고 여관 가까운 여관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돈도 그 사람에게 지불하고 내가 만약 부족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너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 상황은 요나는 사실은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생겼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일부러인지 그냥 그렇지 않은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와서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깨우냐면 선장이 깨웁니다. 선장이 와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는 자의 어찌미뇨. 근데 자는 자의 어찌미뇨 라고 이 말이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영어가 훨씬 더 실감있게 다릅니다. How can you sleep? 너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너 어떻게 잘 수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질책이죠. 꾸지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수없이 마치 지금 이 선장은 아마도 거의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확률이 높고 선원 우리도 이제 우리 뱃놈 이런 좀 그런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저기를 이 선원 이 선장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이방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선장이 지금 누구를 야단치고 있냐면 요나를 야단칩니다.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야단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고 How can you sleep?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야단칩니다. 요즘 웬만한 큰 교회는 이 세상 법정에 불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사가 목사를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는 거죠. 판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잠자고 있는 이 잠자는 척하는 모른 척하고 있는 아니 그냥 이도저도 그냥 어쩌면 깊은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잠자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어쩌면 이 세상의 위기와 이 세상 상황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현대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듣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한테 야 그래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목사한테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친구 막 내가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믿는 친구 야 너 뭐하냐 기도해야지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선지자가 선장한테 같은 선씨네 그러고 보니까 선장한테 지금 한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너 뭐 하고 있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은요 삶의 위기가 지금 배가 깨질 이 풍랑 앞에 배가 깨지는 어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물건을 배에서 바다로 던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배를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먼 항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건이나 사람을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큰 긴 먼 거리를 육로로 가면 너무나 힘이 되니까. 물론 거기도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도적의 위험도 있죠. 그러나 바다의 이 풍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배를 가는 것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물건이나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뭐냐면 이 항해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목적 없이 사는 것만큼 피곤하고 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힘이 안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힘드십니까? 아마 목적이, 내가 꿈이 있고 내가 이것을 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또 힘도 안 들고 하니까 목적이, 야, 내가 이거 공부한다고 나중에 취업이나 제대로 될까? 도대체 내 꿈이 무엇인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비전과 꿈이 없는 것, 이게 아마 어쩌면 우리 시대의 고통일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30년 전 우리 소위 산업화 시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극한 가난에서 이 보릿고개를 넘어 쓰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꿈이었습니다. 100억 불 수출, 이게 막 국민적인 국가적인 과제였어요. 여하간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나라도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고 뭐 올림픽, 88올림픽, 우리 88올림픽 하고 나면 나라가 굉장히 막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고 나도 뭐 별 이렇게 저기 하진 않던데 뭐 월드컵 같은 걸 뭐 해도 사실은 뭐 기쁘고 뭐 즐거운 뭐 국제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우리 국가적인 목표, 국민적인 어떤 목표가 아니죠. 이 목표가 없는 것만큼 인생을 방황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없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이거 진짜 가치 있는 건가? 진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가? 정말 소중한 건가? 어쩌면 내가 속아서 헐떡이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혹은 쥐려고 하고 있는 그것은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삶의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요, 내가 지금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 이게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 물건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물건이 그들의 과업이에요.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가치죠.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물건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명의 가치가